7시 노란색 테란이 윤찬입니다. 윤찬이 선수의 진영 7시 노란색, 1시 빨간색 저그가 이승석이에요. 개물려 시바라. 배웅상이 감사합니다. 아, 저 88년생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겠지만, 예, 제 이름이 황효진이고요. 예, 보시면 88년생 나와있죠? 네, 88년생. 예, 제 이름 황효진입니다. 네이버는 거짓말 안 쳐요. 네, 88년생 맞습니다. 26살입니다. 왜 이렇게 충격을 많이 먹죠? 왜 그러시죠? 자, 원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닉입니다. 영상에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12드론 앞마당으로 무난하게 플레이하려는 이승석. 이번 플레이는 그래도 테란전이기 때문에 이승석 선수가 좀 자신이 있어 하는 종족이거든요. 예, 저그들이 보통 테란과 경기를 좋아하는 선수도 있지만 하기 싫어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는 테란전을 좀 싫어하고요. 예, 프로토스전도 싫어하고요. 예, 저그들 저그는 존나 싫어하고요. 예, 그래서 스타를 안 합니다, 저는. 자, 두루단기 돌리는 이승석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SUV 배럭 찍고 있는데 두루는, 자, 컨트롤 하면서 돌고 있고요, 지금. 시누라 앞마당 양현찬입니다. 아, 헌찬입니다. 스티커하기 감사합니다. 시누라 앞마당으로 시작하는 이승석이 이번에는 이승석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시청자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고 싶습니까? 예, 저는 이승석 선수를 충분히 박준호에 이은 그런 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승석 선수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 예, 이승석은 SK텔레콤이 희망이었다. 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말이 한 개 올라옵니다. 유찬이 말이 두 개까지 올라와요. 양헌찬의 명상기 감사합니다. 줄거니스 관계 감사드리고요. 이러면서 팩토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마린으로 견제해주는 척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저글링을, 예, 유도했고, 그러면서 팩토리 짓는 이 블루스톰에서의 전략 나쁘지 않아요. 예, 윤찬이가 준비한 이 전략은 나쁘지가 않아요. 이 마린 두 개를 근데, 예, 먹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예, 땡큐죠. 딸기레몬님 특강이 감사합니다. SK 저그는 이승석이지? 이러면서 지금 시청자들이, 예,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찬이의 전략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자, 저글링들이 지금 다섯 개 내려오고 있죠. 다섯 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요. 내려와요. 딸기레몬님 특강이 감사드리고요. 마련한 게 있는데 지금 저글링들이 못 들어가죠. 예, 못 들어갑니다, 지금. 네. 딸기레몬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자, 스베누 어둠의 경로로 구매하여 신어봤습니다. 신어보니 정말 단단하더군요. 예, 닉네임이 지랄 똥빠네인데, 정말 지랄 똥빠는 소리 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근데 벌창기가, 자, 출발합니다. 오그로드가, 자, 원사까지 올라가는 거 맞고요. 예, 이승석이 뭔가 본질이 막혔으니까 이상하다 생각하고 벌채 드랍을 생각해서 성크를 지은 건지, 어쨌든 성크 하나 짓고 있는 이승석이에요. 예,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도 성크 하나 있고 시드라까지 뽑고 있습니다. 레이스 준비하는 거 보고 시드라 뽑으면 됩니다, 이승석. 자, 유찬이의 이 몰래 건물들을 어쨌든 확인을 한 상태에서 저글링으로 막으러 가는데 벌채 컨트롤 유찬이 나쁘지 않아요. 예, 유찬이 컨트롤 좋아요, 지금 오히려. 저글링들 오히려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벌채 컨트롤에 말리고 있어요. 휘말리고 있어요. 아, 컨트롤 깔끔한 윤찬이. 좋은데요, 윤찬이 선수 컨트롤. 이러면서 레이스가 벌채가 한 마리 더 오는데 드론들을 잡기에는, 예, 지금 성큰이 있어요. 자, 시드라 찍히면은 벌채의 플레이든 레이스의 플레이든,
예, 조금 잘 안 될 거거든요. 자, 빈틈을 노려야 되는 윤찬이. 자, 벌처의 컨트롤로 그래도 이득을 봤습니다. 자, 저글링들이 지금 벌처에게 잡히긴 했습니다만, 아, 히드라로, 아, 레이스 잡아줍니다. 윤찬이. 예, 지금 윤찬이 선수, 예, 박세정까지 잡으면서 오늘 승자조. 승자조에서 진영아에게 지면서 체중률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아, 윤찬이 우울해지는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이러면은. 자, 우울해집니다, 경기는. 하지만 윤찬이라면은 여기서 뭔가 그 또 다른, 예, 준비를 하겠죠. 배럭 늘리면서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처는 막히고 있고요, 지금. 네. 팩토리와 사포트가 우울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우울하게 내려가고 있고. 자, 전투기 한기가 지금 스타포터 팩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18차 사랭킹전의 후원은 스베누가 하고 있습니다. 스베누는 신발팜에서 만든 BJ 소닉이 만든 자체 브랜드입니다. 현재 신발팜에 가면 스베누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스베누 디자인 이쁘게 나왔고, 피팅 모델 분도 굉장히 이쁘다, 이런 평들이 많은데요. 예, 스베누 구매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오리지널 리퀘스터 3개, 예, 감사드리고요. 예, 스베누를 구매해주신 분들, 예, 출시 한 달 동안은 자동차 레이가 걸려있는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응모의 자동 응모가 됩니다. 에, 레이 추첨은 오프라인 신발판 목동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에,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에, 제 불화를 걸고 진실되게 이벤트를 합니다. 자, 앞마당 투해처리 히드라스크댐 뽑으면서 팩토리가 쓸쓸하게 가고 있는데요. 예, 뭐 경기 분위기 있어서는 윤찬이보다 지금 그 이승석 선수가 상황은 좋으나, 예, 윤찬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뭔가 역전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를 보여줘야겠죠. 자, 히드라와 저글링 올라와 내려가는데요. 내려갑니다. 캬, 이거 랄라사 바레스 까라 까라. 하지만 막아내고 있는 윤찬이. 약간 무리수는 이승석. 아, 아, 홍규야. 아니, 홍보해주는 건 좋은데, 스베누 구매 시 뭔 에쿠스를 줘, 이 새끼야! 아, 저 새끼였죠? 아니, 신발판 망하게 하려나? 아니, 에쿠스를 준다고 홍보하고 있으면 어떡해. 에쿠스 안 줘. 아니, 레이에서 갑자기 에쿠스로 넘어가냐. 아, 저 홍보해주는 게 아니라 나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 에쿠스 안 줍니다, 여러분. 예, 아니 갑자기 없던 경품이 생겨요, 갑자기 왜. 아, 뭐야. 자, 이러면서 지금 윤찬이 방금 이승석의 히드라는, 예, 뭔가, 아, 럴커 어차피 준비하고 있는 거 럴커 히드라, 아까 모은 히드라와 같이 이 오는 병력이라던가 아까 그 병렬 뚫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히드라만 온니 히드라만 갔던 거는, 예, 약간 오버였던 것 같습니다. 스파이 올라왔는데 뭔가 에그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이승석 선수가 아까 이득 봤던 거 방금 전 히드라가 막히면서 오히려 윤찬이의 한 방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경기가 오히려 윤찬이가, 예, 한 7대 3 정도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앞마당은 없지만, 네, 지금 상황까지는 그렇지만, 예, 뭐 좀 더 지켜보면은 7대3이 갑자기 역으로 7대3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승석 선수 앞마당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투해처리긴 하지만, 예, 이승석이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럴크 세기드 세기 나가는 마린한계가 있어요. 자, 럴크 세기 무리하면 안 돼요. 요즘은 럴커가 마린을 무서워하는 시대예요. 예, 지금 무서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 먹고 있는 윤찬이 사이언스 베드까지 준비하고 쓰리베로 계속 돌아갑니다. 자, 뮤탈리스크 뽑고 있죠, 지금. 소닉 연하 신발팜 사이트 렉 왜 이렇게 심하냐고. 아,
갑자기 스베누 그 런칭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렉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비탈리스크 마린은 현재 공일업 되어 있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SUV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레디 맞아요. 이레디 뮤탈. 뮤탈로는 재미 볼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지금. 네. 자, 이러면서 또 이레디 맞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투싸베이기 때문에 예, 지금 뮤탈과 스쿼지 모아서 내려가고 있어요. 쌍둥이 아빠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자, 뮤탈리스트들 공유업 업그레이드까지 되어있고 뮤탈리스크와 스쿼지들 또 내려와요 지금. 자, 마린들이 공유업 되어있고요. 스쿼지 잡아내면서 뮤탈들 돌고 있는 자 저그 이승석 선수 자 컨트롤해주는데 이레디 이레디 또 맞았어요. 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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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죠. 그렇죠. 예, 뮤탈리스크 이레디 계속 맞고 있습니다. 예, 뮤탈의 뽑은 가스가 지금 조금씩 아까워지고 있을 거예요, 이승석. 자, 지금 이거는 럴커들이 올려 그러는데, 예,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아, 아까 제가 7대3이라 얘기했던 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럴커 3기, 한 개를 검사하지만 못 잡았고요. 잘 뺍니다. 윤찬이 잘 빼요. 자. 뮤탈리스크들은 계속 돌아주고 있는데 공일업 된 마린들. 자, 센터에 사베 3기가 있는데 지금 컷 럴커 2기까지 버로되어 있습니다. 자, 빠세! 이승석도 가감하게 한 개 잡아줘요. 뮤탈들 점사로 또 한 번 점사 당하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럴커 한 개 못 잡았고요. 럴커들과 뮤탈들 또 점사. 유찬이 컨트롤이 좋아요. 예, 유찬 선수 럴커 2기까지 끊어주고 3기까지 끊어줍니다. 예, 지금 3기까지 끊었는데 뮤탈리스크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뮤탈들이 마린 잡는 것도 예, 빡쳐가고 있어요. 양지훈님도 습관한 게 쌍둥이 아빠 초콜릿 50개 감사하는데 이병력이 또 한 번 지금 폭풍처럼 계속 몰아치고 있는 예, 윤찬희 선수예요. 이승석이 12시 멀티를 펼치긴 했는데 예, 12시에 멀티의 그 꿈이 펼쳐지기도 전에 예, 이 마린과 이레디 또 봤고요. 아, 따갑죠, 따갑죠, 따갑죠. 따갑죠. 네. 자, 저걸 계시대로 알고 있는데 컨트롤 해줘야죠, 윤찬이. 윤찬이도 컨트롤 신경 안 쓰네요. 예. 뭐, 윤찬이가 그만큼 병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보여준 건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약간 미스 컨트롤 났습니다. 윤찬이 저런 미스 컨트롤은 안 좋아요. 윤찬이도 최대한 이득을 많이 봐야 돼요. 12시 멀티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닉은 연보스가 두 개 씨발 장난 아니야,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예, 욕한 거는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런 멘트는 하지 마세요. 양지훈입니다. 스칸게 감사합니다. 모태솔로님께서 여기서 5개 감사하고요. 자, 미네랄월트 먹고 있는 유찬이. 이승석이 저글링과 히드라 내려오는데 이거는 에, 싸움이 안 돼요. 좀 더 모아주면서 운영하면서 하이브까지 올라가고 에, 멀티가스 이제 먹고 있기 때문에 에, 조금 이승석이 시간을 끌면서 침착하게 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근데 달려들죠 그냥. 이거는 근데 윤찬이가 약간 못 펼치고 있었을 때 들어왔어요. 아, 근데 윤찬이도 뭔가 지금 집중력을 에, 최대한 집중 못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 싸움은 포탱크였는데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에, 이승석은 물론 병력이 잡히고 있습니다만 더 이득을 보면서 싸울 수 있었던 윤찬이가 방금 전 약간 컨트롤 미스가 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도 이기는 윤찬이. 자, 이승석 저글링과 히드라 방위롭게 되어 있고 이거 생방이냐 물어보는데 생방 맞습니다. 네, 생방 맞고요. 추천 안 누르면 여러분들의 여동생이든 누나든
예, 또는 여러분들이 아는 친척 누나든 친척 여동생이든 예, 저랑 사귑니다. 추천 안 누르면 저 같은 남자 만납니다. 예, 추천 안 누르시면 여동생이든 누나든 예, 친척 누나든 저 같은 남자 만나요. 추천 안 누르시면. 저보고 씨발놈이래요. 스베는 최고 배우상 감사합니다. 자, 아 우르 또 터지고요. 네, 공이업 업그레이드까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전량 또 터. 소니 개새님께서 예 배우상 감사합니다. 소니 카트 몽고님 우상 감사드리고요. 소니 미남이다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자, 방위롭되어 있는데 또 한번 들어왔는데 디팔러 없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 스커지들이 같이 달아붙는데 마린들 컨트롤. 자, 뒤에 마린들 또 있고요. 아, 디펜시브 센스 지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지가 나옵니다. 윤찬의 마지막 컨트롤 섹션. 아, 컨트롤. 아, 죄송합니다. 아, 순간 실수할 뻔했다.